이번에는 강원도 고성으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고성의 가진 해변입니다. 가진 해변은 크기는 굉장히 작은 해변인데요. 하지만 물 맑음이 너무나도 맑아서 제가 도착했을 때 와 여기 너무 깨끗하네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있는 속초보다 파도가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아서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해변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방문객이 정말 적어서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말만 돼도 물이 너무나 차가워서 사실 해수욕을 즐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방문해봤는데도 물이 다른 것보다 확실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가기에는 딱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야진 해변에서도 30분 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저는 고성으로 마지막 여름 휴가를 떠나보는 건 어떨지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속초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초 영랑호 옆에 있는 농원에 방문하시면 목수국을 가득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를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와 너무나도 넓은 곳에 목수국이 가득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목수국은 지금 절정을 지나서 조금은 지고 있는 상태라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밑에서 반대편을 향해 보시면 설악산이 보이는 뷰가 있어서 그 뷰가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요. 이 설악산과 목수국을 함께 담을 수 있는 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국은 많이 봤어도 목수국 명소는 많이 없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바로 강릉에 있는 아들바위 공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바위공원이라고 해서 산에 있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바위 공원은 바다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하면 귀한 개석들이 쫙 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귀한 개석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데크도 마련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동해를 즐기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데크들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도 있어서 동해를 넓고 아주 맑게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저는 조금은 흐린 날에 방문했지만 또 독특한 바위공원까지 함께하니 너무나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돌 사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선돌인데요. 선돌은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선돌이라고 해서 약간은 뭔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와 도착하고 나니까 이 펼쳐지는 풍경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월 주변에 풍경들이 보이고 또 반영된 하늘까지 보이니까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영월의 풍경을 한껏 즐기고 싶다면 추천하는 명소입니다. 그리고 노을을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일몰 시간에 맞춰서 이 선돌에 도착하시면 이 산 뒤로 떨어지는 해를 아름답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딱 시간 맞춰서 도착을 해서 이 아름다운 영월의 일몰 풍경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요 옆에 작은 전망대도 하나 있는데 이 전망대까지 올라가셔서 더 큰 풍경으로 선도를 즐기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고성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고성의 봉포 해수욕장인데요. 봉포 해수욕장도 앞선 가진 해변과 같이 그렇게 큰 해수욕장은 아닙니다. 돌을 사이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특히
특히 왼쪽 부분은 스노클링 하는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귀한 개석들이 많아서 스노클링 하기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스노클링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또 반대편도 역시 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도 역시 그렇게 사람 많은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용하고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에게는 저는 봉포 해수욕장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영월에는 한반도 모양을 볼 수 있는 한반도 지형공원이 있는데요. 이 한반도 모양을 보기 위해서는 800m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천천히 산길을 걸어가는 것도 매력이 있었는데요. 도착해서 보면 와, 정말 우리나라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한반도 모양이 있지만 저는 이 영월의 한반도 지형공원이 정말 주변에 물까지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또 반영되는 모습까지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한반도 지형공원은 식사를 즐기고 난 다음에 산책할 겸 해서 걸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아름다운 영월의 풍경을 볼 수 있고 특이한 한반도 모형까지 즐길 수가 있어서 더 매력적인 공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양양으로 한번 떠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양양의 광나루 해수욕장인데요. 이 광나루 해수욕장은 스노클링하기 좋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양양의 가장 핫한 인구해변 옆에 있지만 방문객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양 옆으로 방파제가 있어서 파도가 그렇게 심하게 치지 않아서 스노클링 즐기기에도 너무나 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귀암 개석들도 밑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스노클링 하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몇몇 분들이 스노클링을 신나게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강원도에 스노클링이 정말 많이 유행인데요. 사람이 많아서 조금은 부담스러우셨다면 저는 이 광나루 해변에 가셔서 신나게 스노클링 즐기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